자, 오늘의 할 게임은 국산 쯔꾸로 공포 게임 인과율이라는 게임입니다. 1인 개발사라고 한 것 같던데 뭐 정확히 어떤 게임인지는 그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약간 뭐 숨바꼭질?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던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획이 조금 틀어졌어. 학교에 원령이 잔뜩 들어찬 모양이야. 생각보다 험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할 거야? 뭐 이보다도 최악의 상황이 있겠냐면은 비참한 심정은 알겠지만 지금부터는 냉정해지자. 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강한 원한이나 사념이 터져나오니 이런 골치 아픈 일도 생기곤 하지. 그 녀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플랜 B는 없어. 일이 조금 틀어진 바람에 앞으로 사리 분별도 못하고 무턱대고 덤비는 원혼들을 상대하느라 고생할 게 뻔하니까 항상 침착하게 행동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요 오프닝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 야, 시작인가? 학교가 강한 원혼에 의해서 공간이 뒤틀렸고 거기에 그 학생들이 갇혀버렸대요. 계획이 조금 틀어져 버렸으니 우선 그 학생들부터 구해줘야겠지. 표정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구만. 심정은 이해하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시간은 오늘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까지다.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해. 그럼 난 먼저 들어가도록 하지. 오이구, 이동이 너무 빠른데? 잠겨있다. 초대 교장의 모습이 새겨진 동선이다. 준비는 다 됐나? 아직.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서둘러. 돈이 없다. 야, 돈은 좀 줘야지.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들어갈까요? 공중전화 부스 불이 켜져 있대. 볼 건 다 본 것 같은데 실외기 작동하지 않는다. 들어갑시다. 좋아, 그럼 들어가 볼까? 바깥과 통하는 문이 여기뿐이니까 이곳을 기점으로 삼아서 학생들을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외부와 단절되어 버린 이 학교에
현실과 연결할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마침 좋은 자리에 컴퓨터가 있군. 저현이 제가 여기 복도 아니야? 저 자리에 컴퓨터가 왜 있지? 하지만 건물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 발전기를 찾아보는 게 어때? 바깥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교무실 같은 곳을 찾아보면 나오겠지. 이런. 사진 조각 1 얻었다. 오늘 새벽 1시 학교로 와라. 어? 와, 점프도 해. 심쿵. 오빠 여기 돈 오른쪽을 가리키는 손등 하얀 피부, 왼쪽을 가리키는 손등 하얀 피부. 쿠마님 감사합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손등, 왼쪽을 가리키는 하얀 손등 뭐야? 아, 여기가 교무실인가 본데. 뭐야? 교무실. 일단 교무실. 근데 너무 빨리 움직여서 나 이거 좀 찌꾸르해서 막. 오, 사탕 획득. 찌꾸르해서 멀미 날 것 같은데. 이거 어디 바꿀 수 없나? 살펴본다. 퓨즈가 빠져있는 것 같다. 그럼 또 퓨즈를 구하고 와야 된다는 소리겠지? 우와, 이거 전화기 뭐야? 땡큐! 카사님 감사합니다. 이미 글러 가입을 환영합니다. 신쿵! 고맙습니다. 어, 너무 전력 질주를 달리는 고정된 카메라? 사진 조각, 작은 사탕, 체력을 회복시킨다. 전화 뭐야? 뭘 해야 하지? 갇혀 있는 학생들은 총 3명. 늦기 전에 서둘러 찾아야 해. 다른 층으로 가는 계단은 방화 셔터로 막혔군. 저걸 열 열쇠가 필요한데. 저것도 학교 기물이니까 어딘가 열쇠가 있을 거야. 네가 같이 좀 찾자. 심쿵. 플로피 디스크. 입덕 보정기를 이제 청산하고 가입했습니다. 헤어날 수 없습니다. 유유. 입덕 부정기. 고맙습니다. 퓨즈 획득. 오케이. 쟤는 안 구해요. 그러니까. 아, 그러네. 시프트 키 누르면 천천히 가네요. 그래도 화면 안 흔들리니까 좀 낫죠. 아까보다. 아까는 화면이 흔들려가지고. 무언가에 제어판이 놓여있다. 퓨즈, 퓨즈. 퓨즈를 장착했다. 불 켜졌어. 가자. 전기도 돌아왔으니 이제 현실과 연결해볼까. 그걸로 컴퓨터에 지금까지 일을 써주면 돼. 현실과 연결을 유지하려면 근처에 누군가 계속 있어야 하니까 난 여기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와도 좋고. 같이 움직여주면 안 되겠니? 이야, 이야, 이야. 이렇게 부팅이 빠르다고요? 저장. 이야.
플레이 타임. 와. 야, 아, 플로피 디스크가 있어야 저장이 되는구나. 아. 어, 옛날 감성이야. 딱. 뭐 궁금한 거 있나? 내가 아는 선에선 최대한 알려주지. 뭘 해야지? 알았어, 이건 알았어. 열쇠, 열쇠. 열쇠를 찾아야 되네. 갑자기 북은 왜? 갑자기 북은 뭔데? 방금 뭐야 쟤? 쟤 뭔데? 귀신 막 나 따라다녀. 뜯는다. 다섯 개 중 한 개를 뗐다. 저거 뜯어야 되나 봐. 깨진 조각이 바닥에 버려져 있다. 이럴 때 여자 화장실 가보지. 어, 여자 또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캔커피. 아니 갑자기 화장실에서 캔커피를. 빨리 나가자, 나가자. 자꾸 쫓아온다 쟤. 잠겨있다. 여기 발자국이 있어. 발자국 따라가는 건가 봐. 헉, 여기 뭐 있어? 백소연. 넌 종례 끝나고 교무실 내 자리로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헉, 뭐지? 쟤 이번에 들어오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알아?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백소연? 오, 교무실로 가보자. 선생님. 잠깐만. 신학기 1학년 교실 배정 안내. 96년이네. 1학년 1반 김유애라 선생님, 2반 최명섭 선생님, 3반 이영순 선생님, 장정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어제 말씀 잘 드렸지? 너네 엄마가 선생님 드리라고 준 거 있을 거 아니야. 아 뭐야 설마 거시기? 그 뭐냐? 돈? 촌지? 어디 있어? 가져왔는데 잊어버렸다고? 개소리 하고 있네. 장난해? 솔직해지자. 네가 꿀꺽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피도 안 마른 게 어딜. 어른을 속이려고 들어. 넌 가서 여자 화장실이나 청소해라. 물건 가져오기 전까지는 오늘은 집에 못 갈 줄 알아. 뭘까? 진짜 그건 건가? 어 이거 뭐야? 에이 진짜. 여자 화장실이 아까 여기 있었죠? 어. 야 너 이름 뭐였더라? 백서연? 아 그래 백서연. 너 가방에서 이거 나왔는데 잠깐 빌려가도 되지? 용돈이 부족해서 그래. 어차피 쓸 데도 없잖아.
뭐? 안 된다고? 이 새끼가 아주 사람을 도둑 취급하네. 참나, 빌려가는 게 도둑질이야? 잠깐 빌려간다고. 알아들었어? 대답 안 해? 뭐 됐어, 벙어리 새끼. 빌려준다는 뜻을 알고 있을게. 이로리, 그럼 아까 날 쫓아다니고 있던 게 백서연이었나? 아, 백서연 어딨어? 오, 당당하게 삥을. 백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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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백서연이지! 백서연! 어? 회피력 만렙. 연기력 뭐. 뭐 없어. 백서연은 계속 회피하고. 어? 뭐 있다. 어? 이건 뭐야? 됐다. 봉투를 획득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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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 여기 있어요. 어? 봉투. 아, 그래.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놔 봐. 아, 이 새끼가 진짜. 솔직히 말해. 살짝 빼돌렸지? 아니라고? 네가 직접 봐봐. 이게 말이 되는 액수로 보여? 나랑 싸우자는 거지? 어디 한번 계속해봐. 아, 나 이 진짜 짱나네. 시작부터? 야, 네가 아까 빌려준 돈 그거 네가 다시 가져갔지? 맞네. 봐, 여기 주머니 아까 그 봉투 들어있네. 이 새끼가 내가 만만하게 보여? 이따위로 훔쳐가서 가져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벙어리 주제에 뒤지고 싶구나. 우릴 도둑으로 몰아? 응? 응? 갑자기요? 갑자기요? 전화. 좀 어때? 뭐 건진 거라도 있나? 그림자한테 쫓기고 있다고? 그림자는 사물을 통과해서 다닐 수 있어. 귀찮은 녀석들이지. 마주친다면 시야에서 빨리 벗어나. 멀리 벗어나. 그게 다야. 알고 나면 별거 없는 놈들이거든. 뭐야. 아, 사탕 하나 먹어. 야, 이 사탕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커피? 커피 하나 먹어. 어, 됐어. 어, 유다이는 안 됐다. 그냥 도망만 다니라는 거잖아. 아, 나. 배전함을 이중으로 잠궈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번호를 맞춰 여는 자물쇠를 새로 달아뒀어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다면 저 혹은 정우 선생님께 말씀해주세요. 그냥 빨리 말해주세요. 뭔 소리야? 교무실 앞에서 뛰지 마시오. 안 뛰게 생겼냐고요. 열리지 않던 문들이 몇몇 문들이 열린 것 같던데 갈 수 없던 곳에도 가보는 게 어때? 갇힌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지. 어허. 종이 상자. 눈에 띄는 물건은 없다. 배전함이 매설되어 있고 경첩에 번호 자물쇠가 걸려있다. 번호 몰라. 오, 여기 열려있어. 아, 열려있어.
찌꾸룹한 대바대. 읽는다. 교육문화청 땡땡중학교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 중학교구나.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얻었대요. 이 중학교가 매우 청결하고 선진적이며 예산은 정직하게 사용되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교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책은 책꽂이에. 이게 왜 빨간색으로 책을 어디서 구해서 책꽂이에 끼면 뭐가 있을까? 책이 일단 없죠. 잠겨있다. 책 꽂이 안 꽂으면 죽여버릴 것 같아. 어? 뭔가 있다. 캔커피. 아. 잠겨있다. 위에서부터 훑어볼까? 복도에서 뛰지 마시오. 오, 책! 나이스. 특별한 물건이 없다요. 책. 아, 이거 좀 노가다인데. 살짝 노가다인데요. 왔다 갔다. 책. 꽂았어. 끼운다. 꽂았다. 월. 뭐야?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응? 아, 저길 나가야지 떨어져 있나? 아, 여기 있다. 뭐야, 야.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여기다 책꽂이를 책꽂이에 책을 꽂았더니 열쇠가 여기서 떨어지네? 방송실, 1층 방송실. 여기가 아닌가 비요? 방송실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아니겠죠? 방송실을 찾아라. 방송실을 찾아라. 여기 또 분위기 왜 이래? 여기 어디 갔어? 야, 나 저장할 건데. 학생들 찾는 일은 잘 되가나?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졌다고. 여태까지 일을 해오면서 많이 겪어봤지. 워낙에 종류가 다양해서 딱 잘라서 말하긴 힘들지만 난 그걸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불러. 잔챙이 놈들이 모습을 감추고 수작질을 부리는 거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냥 그곳을 최대한 벗어나려고 해봐. 아. 자, 여기 방송실 아니겠지?
오. 방송실에 왔어요. 목소리를 들려줘. 안녕하세요, 마사회입니다. UPS라고 써진 기기가 벽에 달려있다. 스위치를 눌러본다. 컴퓨터에 방송용 마이크가 달려있다. 전원을 켜본다. 켜졌다. 야야야야, 왜? 뭐야? 아니, 누군가 있더니 너였냐? 왔으면 왔다고 인사를 해야지. 애들한테 인기 많더라 너. 뭐 병이라도 있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됐고, 방송 때문에 온 거지? 근데 기계를 켤 때는 순서를 맞춰야 하거든. 시스템이 꼬이면 피곤해진단 말이야. 내 책상 옆에 메모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해. 친절한 귀신이다. 니들이 또 까먹을까봐 적어둔다. UPS 점검. 셀렉터 스위치 모든 구역으로 설정. 마이크의 버튼을 누른 채로 방송할 내용을 말하면 끝. UPS 점검 어떻게 하는데? 금번 학급 방송 아나운서를 백서연 학생으로 교체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오늘은 게임방송입니다. 유피스가 뭐가 안되는데? 이케엄? 시스템 꼬여버렸나? 방금 무슨 소리가 났는데? 컴퓨터 제대로 안 켜진 거야? 아 진짜 뭘 만질 거야? 도움이 안 되네. 컴퓨터 뜯게 드라이버 있으면 좀 가져와봐. 드라이버가 어디 있냐고? 뭐 대충 자재실 같은 곳에 있겠지. 네가 가져오란 소리야. 뭐야? 자, 제시. 자, 제시는 어디 있나? 포터가이스트가 너무 어휴, 정직하게 서 있어서. 저장. 야, 저장할 때마다 부팅해야 돼? 근데 부팅은 겁나 빨라. 여기는 교무실이죠. 자재실은 그럼 저 또 저 끝이야 또 설마? 여긴가? 어? 이 뭐야? 벽에 손바닥 모양의 핏자국이. 손바닥이 무슨 내 몸통만 하냐? 야, 아예 저도 가끔씩 게임합니다. 맛섭 게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게임 채널이 검색되거든요. 예전부터 했던 게임들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심심하시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6년도 컴이 겁나 빨라. 회의록 읽는다. 배전한 비밀번호 아세요? 저도 까먹었네요. 요즘 일이 워낙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아, 이럴 줄 알고 제 반에 암호를 적어놨습니다. 정우 선생님 반에. 교실 안문 게시판 구석에 아주 작게 적어놨대요. 드라이버 획득. 으이! 으이!
으아, 이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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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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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 거 아니었어? 야 검은 소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거리를 최대한 벌린 후에 조용히 걸어서 따돌리세요. 아, 오키도키요. 에이 진짜. 그래서 아까 저게 컸구나. 손이 요게 크... 손목까지. 아 진짜 정우 선생님 4반이었다고요? 기억력도 좋아. 야, 거리를 벌렸잖아. 더 벌려야 돼? 그렇지. 야, 이제 전화하면 어떡하냐, 이 새끼야. 방금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났었어. 야, 못 봤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야 혹시 네가 검은손? 앞을 못 보는 거 아니야? 검은손이란 녀석이야. 골치 아픈 놈이지. 검은손은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청각이 뛰어나. 아, 물론 그 놈이 바로 앞에 있어도 조용히 걸으면서 지나가면 별탈은 없을 거야. 쫓기는 중이라면 적당히 거리가 벌어졌을 때 천천히 걸어서 그 장소를 벗어나도 되고. 오자마자 다이하는군요. 이것만 어디 가야 돼? 여기 가야 되나? 죽고 나서 알려줬어. 드라이버는 자재실 같은 곳에 있겠지. 가져왔으면 나한테 줘. 가져왔지. 자 어디 한번 볼까? 아이 선이 또 빠진 거였어. 어떤 미친놈이 느리다고 또 발로 찬. 야 이게 느리다고? 내 컴퓨터보다 빠른 것 같은데? 준비 끝났으니까 직접 방송해봐. 컴퓨터에 있는 마이크 버튼 누르면서 거기 써져있는 대본대로 읽으면 돼. 방송을 할까? 아, 나 지금 멘트 칠 생각에 좋아하고 있었는데. 야, 그럼 지금 무슨 열쇠야 이거? 대전함 열쇠. 아까 그 반에 한번 가볼까 그럼? 반에? 아프리카가 순간 튕겼어요? 1번, 2번. 1번, 2번밖에 뭐야? 2번밖에 없는데? 1번, 2번밖에 없어. 올라가 있나 보다. 3번, 4번이. 그죠? 혹시 모르니까 보고 오자. 없다. 선생님이 되게 작은 글씨로 써놨다고 했는데 그죠?
공지사항 별로 눈에 띄는 점은 없다. 입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쵸? 꽃그림이 걸려진 액자. 사탕. 사탕만 다 줘. 가자. 배전함 갑시다. 아까 거기. 무서워. 저장해야 되나? 나 지금 아이템 몇 개 있어. 플로피 디스크 3개 있으니까 저장하자. 걸어가 걸어가. 걸어가야 돼. 손모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열어. 열쇠를 사용해서 배전함에 잠금을 풀었다. 아직 경첩에 번호 자물쇠가 남아있다. 어? 어 그러면 잠깐만 4번인 거 맞아? 어딜까? 맞는데? 4반이 장정우 선생님? 맞는데? 4반을 못 봤는데? 저기가 아닌가? 4반이? 4반이 저기가 아니야? 어? 아 오른쪽으로 더 갈 수 있었어. 아까 못 갔었거든요. 됐어. 여기 있겠지. 그럼 여기 있겠다. 자세히 본다. 1498 1498 1498 없다. 없다. 버려진 노트. 1498 3반도 보고 갈까요? 온 김에? 오, 문소리 너무 무서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보건실에 몰래 들어와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잠궈두고 있어야겠어요. 오케이. 가자. 별거 없어. 그치야? 에이. 아 여기도 열 수 있구나. 캔커피 플로피. 아. 1498이죠. 1498 오케이. 보건실 열쇠를 획득했다. 보건실은 또 어디야? 여기 아니잖아. 여기 자제실이잖아. 보건실.
보건실 보건실. 아 여기였어. 놀래라. 달력에 학사 일정이 간략하게 적혀있다. 난해한 책들이다. 난해고래. 캔커피. 입실 기록부. 그렇지. 출입 명부 작성해야지. 어? 너 방송할 때 좀 웃기더라? 표정 안 풀어? 남이 웃어줬으면 장단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드는 이 펑어리새. 넌 여기 초대받지 않은 것 같네? 썩 꺼져. 우릴 방해하지 마. 응, 들어가. 들어가야 게임이 진행되거든. 사진 조각 2를 얻었다. 오늘 새벽 1시 학교로 와라. 불안에 떠는 거죠, 지금?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님 감사합니다. 온 거야? 제가 와서 갇힌 건가? 작은 사탕 획득. 먼지 획득. 어? 해골 없어졌어. 머리. 뭐하라고? 어? 뭐지? 아! 뭐지? 쟤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야 전화 좀 해봐. 쟤 뭔데? 없어졌어. 방화 셔터 열쇠를 얻었다. 야 이 자식아 왜 전화 안 해? 어? 방화 셔터 열쇠를 찾았다고. 좋은 소식이군. 이게 다른 층으로 갈 수 있겠어. 이제 1층엔 학생들이 없는 것 같거든. 단 이곳 1층 정문에서 멀어질수록 실제 세상과의 연결도 약해질 거야. 멀리 떨어진 공간일수록 위험한 놈들도 돌아다니고 있겠지. 잠깐 나 근데 나 뭐야? 나 어떤 상황인 거야 지금? 쟤 지금 나 왜 온 거야 지금? 다만 이곳에서 멀어질수록 더 위험한 상황이. 아까 얘기했잖아. 나 오프닝을 이해를. 아 다시 봐야 되나 오프닝을? 내가 왜 온 거지 여기를? 내가 뭐 중요한 뭔가 뭐 능력자야? 아니 그냥 따까리야? 플로피 디스크 두 개 남았는데 써야겠지?
아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 설명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뭔데 학생들을 구하러 왔냐고 지금. 내가 뭐냐고. 나는 뭐고 쟤는 뭐고. 뭐야? 왜 아까 1층이랑 똑같아? 최근 건물의 노후화로 단전되는 일이 잦아 비상 발전기를 배치하였습니다. 전원은 되도록 건드리지 말래. 생활기록부, 말주변이 적고 사교성이 부족함, 성격은 평균 정도이며 늘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음. 뭔가 아까 쟤랑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뭐야? 왜 1층이랑 똑같아? 평행세계야? 그니까 오프닝 때 다들 더빙 와 했잖아. 아 잠깐만, 여기 아직 1층인 거야? 설마? 야, 야 이 새끼야, 야, 야, 아이 진짜 2층 온 줄 알았잖아. 야! 거미. 최근에 이게 뭐야? 이제서야 알겠다.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전부 죽여버릴 거야. 기회는 지금뿐이니까. 설마 사카? 학교가 얼마나 개판이면 애들이. 귀신이 보이는 당신을 위해. 여름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에 교내에선 창백한 귀신을 보았다는 학우들의 제보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중학교 학생 기자단 일동은 이 현상에 대한 조사를 위해 귀신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학생들을 취재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파랗게 질린 창백한 귀신이 나를 쫓아왔다라고 경험담을 늘어놓았다. 오컬트 연구부의 자문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학생의 모습을 흉내내며 서서히 속도를 높여 빠르게 쫓아온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부는 이 귀신들을 항상 비열한 괴롭힘을 즐기기 위해 피하지 말고 오히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도망간다. 혹시나 취재 내용과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위 내용을 따라해보는 것은 어떨까? 당구공? 당구공을 후려치나? 그러니까 나 혼자 다녀야 돼. 그리고 난 무조건 도망만 다녀야 돼. 천조각을 획득했다. 쟤 또 따라왔어. 그래서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도망간다? 그게 이거야? 눈을 안 마주치고. 네, 어서 오세요. 세정제를 획득했다. 아, 이 시국에는 필요하죠. 숙직실 열쇠. 여기 막혀있고. 과학실.
깜짝이야. 아까 본 거잖아. 뭔데? 나 뛰는 게 무서워. 행정실. 깨진 액자 언제까지 계속 두실 건가요? 학생들 시켜서 자제실에 있는 새 그림 가져와 주세요. 금고 사용 설명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비밀번호의 첫 번째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을 반대로 돌려 마지막으로 선택한 첫 번째 자리의 숫자를 확정하고. 뭔 소리야? 다음 자리의 비밀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읽을 거예요. 주의사항. 윤활되지 않은 다이얼은 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서 윤활 작업을 하십시오. 어허. 우와. 이거 토끼 저 쳐다보는 거 보여요? 귀엽네. 찢어. 새롭게 산 붉은 액자에 끼웠습니다. 못질은 내일 하겠습니다. 돌릴 땐 조심히. 합쳐서 넓은 순서대로. 합쳐서 넓은 순서가 뭘까? 왜 뛰냐? 깜짝이야. 합쳐서 넓은 순서래. 쇠사슬로 잠겨있다. 당구공으로 홀에서 치나? 저 당구공이 나중에 또 비밀번호에 뭔가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죠? 당구공. 당구공. 갈비뼈 조각. 갈비 먹고 싶다. 아! 머리뼈 조각. 캔커피.
아니 나 얘 뛰는 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게 뛰어. 3방 가자. 놀라는데 자꾸 할아버지 소리가 나요. 기분 탓입니다. 본 것 같고. 4번 봤나?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지? 어 저기 뭐 있어? 셔터 자물쇠를 바꿔뒀습니다. 비밀번호도 변경했습니다. 잿떨이, 아 이거 잿떨이야? 잿떨이 뭐 저렇게 생겼어.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아 이건 봤자네. 합쳐서 넓은 순서가 뭘까? 합쳐서 넓은 순서 뭘 합친다는 걸까? 합쳐서 넓은 순서 합쳐서 넓은 순서 쳐서 넓은 순서. 그쵸, 저 때는 학교에 잿떨이가 있을 수 있었죠. 저 때는 아이 꼬르륵 꼬르륵 하는 소리, 이거 지금 거미가 내는 소리죠? 내 목에서 나는 소리, 가끔 내 목에서 저런 비슷한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잖아. 나한테 나는 소리인 줄 알고. 저 이 소리. 내 목에서는 지금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나니까. 진짜 뼈는 아닌 숙직실. 2층에 있는 교직원 휴게실 뒤쪽에 작은 숙직실을 열 수 있는 열쇠. 2층에 있는 교직원 숙직실이 어디 여긴가? 여기 어디지? 여기 있나? 교직원 숙직실이 어디 있을까? 여기인가?
아닌데? 어? 뭐지? 천조각에 세정제를 묻혔다. 젖은 천을 얻었다. 오잉? 더러운 것을 닦을 수 있다. 아! 아! 더러운 것, 더러운 것. 뭘 닦는 거지? 안 돼요. 지금 이거 안 돼. 이 자식아, 안 오실게야. 저 어떻게,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야야! 아, 얘 한 번 부딪히면 끝이야? 나도 놀랬어. 아야야! 이거 닦는 건가? 쓸 수 없을 것 같다. 자물쇠는 아까 그거 하나 쓰는 게 끝이었나 봐요. 아, 캔커피 하나인데. 해야 되는데 작업을 못 하겠죠. 너무 재밌어서. 교직원 휴게실이 아까 2층에 있다 그랬어. 그죠? 교직원 휴게실이 2층에 있는 교직원 휴게실. 그리고 세정제가 묻은 천, 더러운 것을 닦을 수 있다. 더러운 거는 변기를 닦나? 야, 더러운 거 하면 변기잖아. 아, 갑자기 여기서 막히면 어떡하냐. 이건 휴게실 어디소? 어? 여기 있어. 응? 여기 빛이 과학실이네. 아까 왔잖아. 과학실이었잖아. 아까도. 야, 학교 맵 없어요? 뭐라고요? 자물쇠 51이라고 쳐보라고요? 당구공 숫자를 합쳐보니 15. 큰 숫자대로라면 5랑 1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쳐서 넓은 순서인데요? 큰 순서가 아니라
넓은 순서인데? 안 해, 안 할래, 나 무서워. 아직 그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직원 휴게실이 어디 있을까? 여긴 없는데? 여기는 아까 다 거식이었는데? 2층에 있는 교직원 휴게실 뒤쪽에 작은 숙직실. 화장실이 더러워서 보이지 않는 데다고요? 뭐니? 갔다 갔다. 쟤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화장실 거울이 더러워서 보이지 않는댔다고? 그렇긴 한데 쓸 수가 없대네요. 아이고. 잘 보셨어. 잘 보셨긴 한데 쓸 수가 없대요. 그건 아닌 걸로. 뭘까? 과연 뭘까? 그니까 천도 있고 지금 열쇠도 있는데 쓸 수가 없거든요. 1층에 뭐가 단서가 다 또 있을까? 1층을 다시 가봐야 되나? 1층에? 야! 뼈를 찾았는데 어디에 쓰냐고? 모형인가? 맞군. 상식적으로 생각해. 과학실이 아닐까? 알았어. 과학실은 지금 내가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쇠사슬. 많이 녹슬었거나 약해 보이나? 어? 응? 아, 잠깐만. 자재실. 일단 자재실. 네,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아, 이제 1, 2층을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네. 어? 넓은 거부터 그랬잖아. 합쳐서 넓은 거. 그러면 지금 빨간 게 제일 크고, 그죠? 빨. 그 다음에 노 같아요. 노, 그죠? 빨로 건파. 빨. 3, 2, 4, 6. 3, 2, 4, 6. 3, 2, 4, 6. 3246 띠리디리디 띠띠리디리디. 다시 돌아왔네? 뭐 나 이제 또 가는데? 3246 맞죠? 빨로 건파니까 3246.
빨로빨로미 헷갈리게 하지마.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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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고. 그런 건 전화로 좀 알려주라고. 비번을 푼다고? 어? 야야야. 제 청력이 강하다 그랬잖아. 제 청력이 강하다 그랬잖아. 3 3246이 아니라고? 3246이 아니라고? 아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랬잖아. 3.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리라고 그랬나? 어? 아닌데 이거? 그래 나 반시계 방향 주의사항. 아 이건 됐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비밀번호의 첫 번째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를 반대로 돌려 마지막으로 선택한 첫 번째 자리의 숫자를 확정하고 다이아를 반대로 돌려 마지막으로 선택한 첫 번째 자리. 아 반대로 돌리면 확정이 된다. 그래 맞잖아. 맞는데? 반시계 방향. 3 아이 왜 잠깐만 이게 아닌데? 3 그래 숫자로 됐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돌리라며. 그럼 이렇게 되잖아. 이게 확정이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이렇게인 거지? 말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하여튼 아니 뭐가 시끄러웠다고. 천천히 돌려야 되나 보다 진짜. 천천히
천천히 돌려야 되나 보다. 아니 몇 개 먹어야 돼? 세 개를 먹어야 돼? 와 이 새끼 이거 나쁜 새끼네 이거. 아까 나 쫓길 때는 안 와 숨어 있다가 와 보셨어요? 아까 나 쫓길 때 쟤 없었어. 향놈 새끼 저거. 윤활제가 없어서 그런가? 한 번만 더 해보고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여기 왜 이렇게 멀어? 아직도 멀었어. 나 손에 쥐날 것 같으네. 광진 여신을 획득했어요.